전 단위를 낮은다고 해서 1927년 전 단위가 낮았고요. 지금의 저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는 철거 콘크리트를 지었다 하여서 철거단이다 하여서 네, 시키에 해서 네, 철거단이라고 해서 철봉철봉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구경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김시민으로 타는데 4호 5일부터 잠깐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조금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한 80 넘으신 분들은 예전에 진주의 난강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또 우리 좀 젊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 해설을 들으면서 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하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는데 예. 지금 속성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진주 한국의 3대 누각 중에 한 곳입니다. 평양의 보병으로 진주의 속성부 밀양의 네. 영남부 네. 1248년 고려 때 지어졌고요. 네, 세분이 불에 타게 됐죠. 고려 말에 외적이 왔을 때 한번 불에 탔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한번 불에 탔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 사령부가 차려지면서 저걸 불에 탔습니다. 1960년대 저것을 증권을 하였는데요. 네. 그때 당시로 이승만 정권이었을 때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었죠. 제목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외국에서 물자를 들여오면 어떻게 했느냐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석가래에 저 나무